꿈과 감동 하나원 QK리그원 2023 31라운드 경기 위기에 빠져있는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제주와 서울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나서는 베스트 11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인데요. 김동준 골키퍼, 이주용, 임채민, 연재훈, 안태현 그리고 미드필더 3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구자철, 최영준 최전방의 공격수 3명 권순호, 서진수, 김대환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네, 4-3-3 포메이션이고 연재훈, 임채민 선수의 센터백 2명이 중심을 잡아주고요. 안태현 선수가 이주용 선수하고 좌우 측면에서 그러니까 측면 쪽에 좀 힘이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태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성실한 수비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냥 미드필드가 강해졌어요. 아, 예. 구자철, 최영준, 김봉수 선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원정을 떠나온 서울입니다. 최철원 골키퍼. 백호의 이태석, 김주성, 오스마르, 박수일. 미드필더의 나상우, 이승모, 기성용, 윌리안. 최전방의 지동원과 인류첸프를 내세운 김진규 감독대행입니다. 네, 김진규 감독대행의 4-4-2인데요. 뭐 무조건 여기도 닥치고 공격돼요. 아, 예. 네, 그리고 오늘 공격에 인류첸프 선수의 활약 기대가 되고요. 지동원 선수가 그 경기력이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동원 선수의 강주전에서 정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와 서울의 맞대결. 화면 왼쪽에 제주, 화면 오른쪽에 서울이 자리합니다. 마운드로 치고 들어가면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앞으로 인류 챈터 왼쪽 열어줍니다. 나상호 한번 접어내면서 오른발로 찍어쳐서 순간 공을 걷어내는 김동준 골키퍼.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나와서 체킹해야 될 거 생각했는데 이게 골문 쪽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멀리 걷어내지 못했던 가운데 마지막 순간 자체가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바뀌었어요. 2대2입니다. 반대쪽 같이 가야죠. 오른쪽으로 가야죠.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아직 살아있어요. 왼쪽 막 순간 슛! 옆금을 넘겨버립니다. 자, 빠르게 올라와서 끝까지 슛까지 이어받던 권순호. 헤이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남길 감독이 빠르게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오른쪽에 김대환 선수를 대신해서 헤이스를 바로 투입시킵니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기성용. 자, 찬스예요. 기성용 올려줬고 헤더! 골대 맞았습니다. 골대 맞고 나오고 하지만 박스 안에 제주 선수 한 명이 일단 쓰러져 있습니다. 야, 지금도 오른쪽에서의 지금도 기성용 선수 정지된 상태에서 낮고 강한 킥이 올라갔잖아요. 네. 나상호 선수의 반응을 했는데 가까운 쪽에 골포스트 받고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머리까지 맞추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자, 골대를 맞췄던 중간에 끊어냈던 나상호 두 선수의 슬라이 태클 겹쳤던 가운데 빠르게 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루입니다. 1루인데요. 자, 가운데 접어내면서 열렸어요. 기성용! 기성용! 벗어납니다. 야, 서울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도 최영준 선수의 볼을 잘 뺏어냈거든요. 빠르게 올라가면서 1루챔프 선수가 잘 열어줬어요. 그렇습니다. 펀치 후에 강한 슈팅을 때려줬던 기성용입니다. 자, 오른발 슛으로 왼쪽 구석 낮게 깔리면서 때려냈던 기성용이었는데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제대로운 쳤거든요. 네. 나 만들어내야 되는 제주고요. 자, 가는데요. 야, 지금도 구자철 선수의 정말 골에 넣었거든요. 예. 골의 속도도 괜찮았는데 이게 정면으로 한번 간 거 알았어요. 야, 타이밍 너무 좋았죠. 제대로 쳤거든요. 내로 때려냈었던 구자철의 이 헤더를 두 번에 걸쳐 잡아냅니다. 지금 약간의 투쿠션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태석 선수 머리에 맞으면서 최철원 골키퍼 정면으로 갔거든요. 기성용 반대쪽을 봤습니다. 오른쪽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순간 치고 가면서 자 이번 슛! 이승모! 이야, 지금 1루챈프도 아니고요. 지동원도 아니에요. 야, 오늘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는 야, 그 누구도 회사 못했습니다. 이승모입니다. 이승모의 FC 서울 퇴비골입니다. 와, 지금도 제대로 쳤고요. 네. 완벽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야, 그전에 이 지금도 기성용 선수의 대지를 가는 이 킥이 너무 좋았고 그렇죠. 와, 이 터치 한 이후에 바로 슈팅을 그냥 가져갔거든요. 잡지 않고 바로 원터치 이거죠. 이승모의 놀라운 오른발 슛. 서울 유니폼에 입고 첫 골을 기록해주는 이승모입니다. 야, 김진규 감독 대행이 공격 앞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예. 자, 오늘
같은 나이름의 이름을 올렸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대파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 0 이승모 선수의 선제골로 전반전 앞서서 마무리한 서울입니다.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 화면 오른쪽에 제주가 자리합니다. 가운데로 넘겨졌고 김봉수가 가운데 길목에 끊깁니다. 1루 챔코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올라오는 서울이에요. 오른쪽 이리오 넘어졌어요. 가운데로 이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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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축구의 카운터댁에 정성을 보여줬어요. 예. 그 중심에 지금도 1루 챔코 지동원 아니에요. 누구? 이승모. 야, 길패스 들어왔고 와 수비 무주공산이 됐고요. 이거 놓치지 않고요. 김진규 감독 대행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승모입니다. 야, 이 가운데 무주공산이에요. 어디 갔냐고요. 네. 수비가. 그리고 이 상황에도 또 침착하게 골을 기록한 네. 이승모입니다. 야,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남기엘 감독 있잖아요. 김범규 선수 카드를 썼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백스리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지금 가운데가 완전히 텅텅 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아하. 아하. 오스마르 이승모. 아, 이승모. 아, 두 골 만들어냈죠. 두 갑니다. 떨어졌습니다. 나상호 살짝 빗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제주 조직력 문제 있는데요. 아, 예. 최근에 리그에서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네, 서울을 호흡을 쉽지 않습니다. 서진수. 자, 서진수. 서진수. 가진 거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슈팅의 정확한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최영진 선수. 100%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거의 이길까 헤더 떨어지는 공에 있어서 자 계속 밀고 갑니다. 터덕이 오른쪽으로 윌리안의 윌리안 슛인데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다시 뒤로 윌리안코 자 지동원 지동원 자 앞에 수비 두 명이 있었고요. 참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상황 반대로 열어줍니다. 다시 뒤쪽으로. 아, 오늘 이승모하고 진동권 선수, 아, 저, 죄송합니다. 기성용 선수 많이 뛰네요. 아, 예. 네. 측면, 윌리안이에요. 갑니다. 올려서 가자! 1루 챔코! 1루 챔코의 서울의 오늘 경기 세 번째 골입니다. 야, 이승모 이젠 아니죠? 누구? 1루 챔코입니다. 네. 1루 챔코의 시즌 다섯 번째 골로 3대 0. 아, 3대 0 앞서가는 FC 서울. 윌리안의 이 정확한 크로스 윌리안코도 이마로 정확히 받아내면서 네. 반대쪽으로 골망을 흔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야, 윌리안 선수 이 타점 높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킥의 완성도 보세요. 아 예. 저거는 마을에 맞히기만 하면 그런 골이거든요. 맞습니다. 야, 완전 골에 넣습니다.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인데 헤인스의 오른발이냐? 자 갑니다. 가는데. 팀이 될 수 있는 체조입니다. 주객의 불신을 사려는 헤이스의 시즌 8번째 골. 야,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공의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아, 예. 이게 골이 됐고요. 체조 살아날 수 있는 골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에쉬 선수가 일류첸코와 교체가 되면서 K리그 데뷔전을 갖게 되는 아이에쉬입니다. 야, 180의 신장을 갖고 있고요. 네. 스웨덴 하켄에서 입단을 했고 예테보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자 왼쪽에서 이기엽 앞으로 붙여줬습니다만 서울은 그러나 잡아놨어요. 없어요. 윌리안 멀리서 네. 오른발로 바로 때려내는 윌리안이었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적절했어요. 네. 네. 역동권 감독 하나원규 K리그 1 2023 31라운드 경기 제주와 서울의 맞대결 서울이 파이널 진출의 문에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